유튜브 친구들. Hi, YouTube friends. 오늘은 반반전, 부추전, 김치전이랑 막걸리 한 사발이 This is Korea Liqueur 막걸리. 라이스 막걸리. 라이스 드링크 리큐르. 그리고 코리아 피자, 김치 피자, 버터 피자, 땡땡. 얼음, 얼음. 저는 흔들지 않겠습니다. 저는 흔들지 않고요. 싱크가 살짝 안 맞을 수 있어요. 저 아프리카 프로그램이랑 제 프로그램이랑 안 맞아가지고. 팔토시 한 입에. 나 흔든 거 싫어. 요구르트를 타겠습니다. 썸네일 알았어. 썸네일. 짠! 됐습니다. 자, 썸네일 패왕이 고마워. 오로지 소주, 지금도 소주 마시고 있는 거야? 맛있어! 맛있어. 요구르트 넣으니까 더 맛있네요. 자, 먹어보겠습니다. 부추전 먼저. 난 부추전 좋아해. 부추전. 중복인데, 아까 욕심님, 부추 비빔밥이랑, 오이 냉국 먹었어요. 오이 미역 냉국. 이번엔 김치전을. 짭조름. 아, 부추가 기력해 보여 좋아요? 어제 과음을 했어? 아, 김뾰로롱님, 이거는 칭포네에서 주문한 거예요. 음료수 같네, 음료수 같아. 맛있네. 맛있네, 그려. 알찜! 아, 부추가 피를 맑게 해주고. 박사네, 똑똑 박사. 척척 박사. 좋다. 뭐 중복 뭐 있나요? 그냥 집에서 시원하게 에어컨 틀어가지고 이렇게 얼음 동동 띄운 막걸리 한 사발이 딱 해가지고 전 하나 딱 시켜가지고 먹으면 되지. 아, 술을 잘 못해서 요구르트를 왕투와. 이것도 요구르트예요. 다른 게 없대. 이것밖에. 이것도 요구르트 맛이라서 이거 사온 거예요.
뻥뻥뻥하면 강퇴합니다. 어우, 부추가 맛있다. 부추가 더 맛있어. 아, 술을 못한다니, 내가 아니라, 저기, 아미타님이 차분하시길래, 매직 안 했어. 매직 안 하고, 나는 깜고 나면은, 짧으니까, 그 옛날 요쪽 왔을 때는 머리가 7킬 박사 하이디 박사처럼 부시 했었는데, 그거를 다 잘라내니까 착 가라앉아. 좀 더 타. 더 타자. 컬러 참 이뻐요. 역시 단발이 어울려요. 오랜만에 저녁 먹으면서 방금 못, 내 일찍 해서 그러지? 지민아, 내가 어제 훔쳐봤었거든? 너 말 많은 거 완전 좋아해. 그러니까 안 싫어해. 유튜브 올리면서 썸네일 만들면서 바꿀랑? 안 싫어하니까 말 많이 해도 돼. 어제 팅이었었어? 수다쟁이 좋아해요. 노래 어서와. 뾰로롱이 우리 고양이 봤구나. 짠. 짠. 발도지. 요구르트 들어가니까 맛있네. 무슨 음료수 같아. 친구네님 한 사발이 해야지. 내가 사장님한테 특별 주문한 거예요. 얇게 해달라고. 얇게 빠서 싹. 뭐 해, 있어도 드시던데, 뭐. 하하하님, 어서오세요. 얇고 바삭해야 돼, 나는. 그래야지 맛있어. 두꺼우면 싫어요. 다음에 부추전 리얼 사운드 한번 할까? 채민이는 김치전, 고추장찌개, 팥, 대파 듬뿍 들어가서 맛있네요. 지민아 짠. 만나겠다. 데프리카가 내 입맛을. 자, 비콩, 비몽님. 아. 요리 잘하는 남자? 슬퍼 사장님이네. 어우, 좋다. 좋다. 김치반, 부추반. 비몽 사몽님도 막걸리 한 사발이 하고 계세요?
맞다, 쿠마님 맥주 드신다고 그랬는데. 맥주 드시고 계세요? 바삭물이 배불러서 안 먹고 있다고? 와, 호박 부추전도 맛있겠다. 머리색 잘 어울려요? 고마워요, 하라님. 에이. 맛있어. 김치전이 조금 짜다. 친분 선생님, 김치 선생님 좀 작아봐요. 아, 비몽사몽님도 한잔 하시고 계시냐고요. 피서지 뭐. 아, 비몽사몽님 드시고 계시나봐. 맛이 어떠냐고? 좋아요. 바삭바삭하니. 이거 있잖아, 이 잔은 다이소에서 사가지고 내가 일부러 찌르러뜨린 거예요. 1,000원인가 500원인가 그래. 지평 막걸리도 맛있는데, 제가 정민님 이거를 미니스탑에서 사가지고, 아, 1,500원이에요? 미니스톱에서 사온 거라서 거기 이것밖에 없었어요, 막걸리가. 아우, 좋다. 좀 알딸딸해지네. 알딸딸. 불금에 중복에 피서 갈 필요도 없어. 근데 나 내일 놀러 간다는. 나 내일 놀러 가거든요. 응, 강화동 가가지고 내가 잠깐 킬게. 저도 오늘 요구르트 막걸리 시도해봅니다. 아주! 거기 무슨 펜션 하나 잡아놨다고? 네, 보여줄게. 좋더라고. 펜션. 여기가요. 내가 내일 잠깐 킬게. 근데 나 물에 못 들어간다. 그날이야. 물에 못 들어가. 얼마 전에 계곡 갔다 왔는데 물 겁나 차더라고요. 나는 바다보다는 계곡 이런 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늘도 있고.
비키니 갑니까? 비키니 갑니까? 아, 안 가요. 내가 그날이래서 비키니 못 입어요. 방수 기저귀 얼음 거 없나? 깨끗해서 템포하면 물속도 안심. 아, 내가 그거 해봐. 템포 좀 나한테 안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얼음을 넣어야지 돼요. 얼음을 넣고 수영도 해요. 저는 나도 수영할 줄 알거든. 요번에 피서 갔다 온 사람, 피서 갔다 오신 분 안 계세요? 흔들어야죠. 알았어. 아직이요. 다음 주 어디로 가요? 알콩님. 알콩님, 지미님이 반갑대. 통영! 남쪽! 좋겠다. 좋겠어. 휴가 계획 있는 사람. 전 휴가가 매년 친정 모임인데, 친정 모임. 그게 있다는 게 행복한 거예요, 정민님. 오늘 37도, 체감온도 40도. 아니, 아까 비가 조금 왔거든? 한 1분 동안 오다가 말더라. 어? 그러더니 더 더워졌어. 바다 가기 싫은데 친구들이 바다 가지요. 전 8월 말에 재밌게 놀아야지. 피서 가서 남자도 좀 꼬시고 여자도 꼬시고 지민아, 그치? 비가 왔었어요, 잠깐. 1분 왔어요, 1분. 1분 촥 깨졌는데 끝이니까 더 더워졌어, 수증기 때문에. 아, 비몽사몽님네도 태풍 온다고 그랬어? 경남도 찌끔 날린 비 몇 방울. 그거 봐. 저숲에. 맛있다. 사장님이 전에 신경을 많이 쓰셨어. 조금밖에 안 남았네. 여러분, 한 잔. 찌끄리. 짠! 이 김치전이 13,000원인가? 짠! 칭포 사장님, 이 전 반반전 얼마예요?
얼마요? 사장님, 12,000. 어, 크. 12,000원. 내 회원님 만나고 있어요. 비가 하루 종일 와야 돼. 지, 그래야지. 정민님, 날씨가 좀 풀릴 거야, 아마. 오늘 좀 제가 유튜브 친구들, 제가 오늘 좀 너무 좀 쩝쩝거린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부추 10,000원, 김치 10,000원, 반반 12,000원. 알콩님도 그래? 나도 그래. 비 너무 너무 보고 싶어요. 비가 한번 촤악 내리는 날이 또 한 또 이 또 한번 막걸리를 마시지. 임주전 됐다 꺼요. 이모네요. 이모네. 나 개인적으로 부추 사장님 욕심님이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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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오 쉽게 고맙습니다. 사장님 부추 오징어전은 얼마예요? 부추 오징어전도 맛있거든. 13,000원. 싸네. 오징어가 비싼데. 어우, 부추전 맛있어. 아쉬워. 감자전도 있어. 욕심님, 막걸리 사러 가야겠어요. 욕심님, 한번 요구르트 넣어서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사이다 넣는 것보다 훨씬 맛있어. 잠시 일보고 온 사이에 많이 드셨네. 이게 얇게 해달라고 그래서 얇아서 제가 명적거라고 안 했더니 이렇게 됐어. 진짜 맛나겠다. 사이다도 넣어서 드시는 분도 계세요, 아미타님. 막걸리 사러 갔다 오세요, 비몽사몽님. 유천짱님도 많이 드세요. 어우, 막걸리 먹었더니 배가 부르네. 봉슈이! 봉순이가 요새 너무 쫄라,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먹을 거 달라고 그래서 먹을 거 줬는데 먹을 거 다 먹고도 계속 쫄라. 만져달라는 건가? 내가 그래서 외로운 것 같아서 봉실이도 됐다 놨더니 봉실이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꽥꽥 토하고 모르겠어 속을. 어? 그러니까 그만해. 밥 먹고 뚱냥이들 밥 챙겨주고 왔어요. 지민님 뚱냥이 몇 마리 키운다 그랬지? 지민이? 아니 맛있겠다 알았으니까 몇 마리 키운다 그랬지? 4마리 맞아. 아 대단해.
덜 관리 장난 아니겠다. 요구르트가 맛있네. 질투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강아지도 막토하고 열나고 그러는데. 아니, 그래서 봉실이를 내 친구한테 입양을 보냈어. 털 난리죠. 근데 이 토하는 거는 딱 그쳤거든? 근데 나만 보면은, 냥! 아니, 봉순이 준수화 돼 있거든요. 너무 더우니 뚱냥이들이 바닥이랑 밀착해요. 봉실이 암컷이지. 봉실이 암컷. 어우, 배불러. 쉬엄쉬엄 먹어야겠다. 너무 빨리 먹었어, 그치? 어우, 배불러. 이건 다 먹을 수 있어. 위가 많이 쫄쫄졌구나. 그런 것도 있고, 아까 내가 밥을 한 달짜 먹고 왔어요. 비빔밥을. 길이 인형 신기해? 왜 신기해? 짠! 맞아, 비빔밥 때문이었어. 곱창장님. 짠! 진짜 기린이랑 닮아서? 닮았으니까 내가 샀지. 막걸리에 전 한 입. 자, 잔이 찌그러져서 더 운치 있어요. 그러려고 내가 찌그러뜨렸지. 이 머리색이 제일 잘 어울려요, 니나노님. 나도 이 머리색이 제일 좋은 것 같아. 센스 만점! 아미타님 때문에 내가 오늘 입이 호강을 하네. 응? 이것도 먹고. 이거 한 봉지 남은 거 먹어야 돼. 어제 ASMR 한 거. 카페 제가 이제 안 가요. 아유, 오냥냥님 미모가 뿜뿜. 에이, 고맙습니다. 개미 눈물만큼 비 와서 더 짜증나. 나도. 아, 진짜. 1분 왔다니까? 같은 막걸리, 아미타님이랑. 내 칭포 오시면 보일 수 있으세요. 나도 이럴 바에 안 오는 게 나아. 비가. 아, 친언니랑 드시고 있어요? 아미터님? 이거 되게 꼬셉죠, 이나노님? 어, 짠. 꼭 한번 오세요. 친구들이랑 같이.
8월에 다시 들어가서 싸운 누가? 아, 미국에서 온 언니. 아, 지민이가 요즘 금주 중이야? 왜? 술병 났었니? 아, 친언니가 미국에 계시나 보다. 아파서? 아, 아직 안 낫구나. 에휴, 빨리 나. 한 병이 의외로 많네. 어, 못 먹겠다. 덩어리가 막 나. 이거는 물러가겠습니다. 막걸린 배불러. 잘가 막걸리 오지마 막걸리. 어, 미안. 와, 진짜 나 오랜만에 먹는다, 막걸리. 그치? 채민님, 쿠마님. 나 진짜 오랜만에 막걸리 먹는 거야. 저 있잖아요. 이거 두 병이잖아요? 두 병 먹으면 저 회가다 가요. 옛날에 두 병 넘게 마셨다가 취해가지고 엎드려서 자고 있는데 매니저님이 깨워주셨어요. 그니맘님 어서오세요. 머리 아픈 게 함정이지, 진짜. 나 진짜 그날 생각하면은 먹다가 엎드려서 자가지고 시청자분들이 어떡해, 어떡해, 어머, 어떡해! 막 난리 나는 거야. 매니저님이 깨워주셨지. 술방 중 잠방. 난 눈이 이렇게 완전 풀린 적도 있었어. 옛날에 한창 아프리카에 미쳐가지고 친구도 안 만나고 계속 이 아프리카만 해가지고 맨날 취 뻑끗하면 술방하고 막 밤새고. 아, 밤새는 방송 또 보고 싶네요. 그 덕에 나도 술을 마셨더랬지. 그때를 생각하면서 짠. 요즘 늙어가는 걸 느끼게 밤샘을 못하겠네요. 지민아, 나도 그래. 보라색 잘 어울려요? 자몽소주도 그때 나도 옛날에 자몽소주에 한참 빠졌었거든. 근데 안 먹어 이제. 전에 1부 2부 했던 그 시절 그리워? 그립니? 맞아. 1부에서는 먹방하고 2부는 전대 아니면은 막 얼평 노래방
맞아. 뭐니 뭐니 해도 그냥 소주가 최고예요. 수나리. 수나리 레몬인가? 나 그거 먹고 죽을 뻔했었어요. 그냥 참이슬이야. 유자 뭐 옛날에 한창 자몽이슬에 빠져가지고 그것밖에 안 먹었었거든. 근데 다시 오더라. 라면 뭐 오징어 짬뽕 라면 막 그런 거 먹다가 다시 신라면 진라면으로 돌아오듯이 아이스 이슬이는 그거지. 배불러. 뭐든 오리지널이 좋은 거야. 뭐든 적당한 게 최고고. 너무 왜 배에서 꼬르륵 거리지? 영화도 그러고. 나 아까 영화 잠깐 이거 방송하기 전에 플라이트 나이트 플라이트인가? 그 봤는데 그거 재밌더라. 판의 미로도 봤고 오늘 벌써 신호가 오나 봐. 화장실 신호. 후라이드가 제일 치킨은 후라이드. 근데 나는 후라이드는 옛날 통닭. 그게 맛있고, 뭐 양념 그런 거보다는 레드윙. 교촌 레드윙.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장이 일직선이신가? 치느님의 후라이드에 양념을 찍먹해야죠. 넌 너무 많이 알아. 지민아. 넌 진짜 친구 사이에서 아줌마라는 듣기 소리 딱 좋은 것 같아. 진짜 아줌마야, 너. 옛날 통닭 튀겼는데 신랑이 안 옴. 혼자 다 먹어. 뻑뻑살만 남겨놔. 우짱짱. 지민님이 뭐 아줌마야, 아줌마. 동네 아줌마. 그리고 채팅도 잘 쳐줘가지고 너무 좋아. 나 옛날에 제가요, 방송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있을 때도 한 뭐, 1,000명 이렇게 들어온 적이 있거든요. 그때도 사람들이 채팅을 안 치는 거야. 어? 아, 누가 보면은 뭐 조작기 돌려가지고 그러는 줄? 저기요. 좀 채팅 좀 쳐주세요. 똑똑. 막 이러고 그랬다니까. 점이라도 찍으라고. 크크크라도 하라고. 그래도 들어오시는 게 어디야? 쪼봉이 닭똥집 들고 신랑이랑 볼 예정입니다. 좋겠다. 정민아, 너 결혼하니까 좋아? 우유관! 우유관 집이야? 꼼순이님, 어서오세요. 집이구나.
공순아, 오랜만이다. 한 잔이요. 언니 오늘 막걸리 먹어. 나 맨날 언니 유튜브랑 제방만 보네요. 유튜브 봐줘서 고마워. 껌덕이가 막 있냐? 아유, 배불러. 어제 녹방에서 수다 떨다가 들긴 기가 막히게 잘 빠졌지, 머리에. 곰순아, 어디 갔었어? 찾아봐도 없대. 자, 술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원한 휴가 보내세요. 안녕.